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민속 자연사 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예 연구사 김완병입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여러 병류들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 병류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여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박물관에서 제주도에 서식하는 병류를 대상으로 해서 학술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 결과들과 또 한편 아쉽고 또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현장을 돌아보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곶자왈이라는 완충지 덕분에 제주에는 내륙습지가 발달하고 화산섬이라는 지형적 특성으로 연안습지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다양한 세대를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습지 환경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병로류는 오류류와 함께 제주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새입니다. 제주시 조천읍의 대섬을 저는 병로들의 노천탕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만큼 다양한 병로가 관찰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병로류는 18석 72종이 보고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는 18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제주도에서는 해오라기, 외가리, 중대병로, 새병로, 풍로 등 모두 17종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이런 해안 조간들을 비롯해서 여러 습지가 있는데 병로들이 산다는 것은 또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그 습지의 건강성을 이야기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제주 생태계를 가늠할 수 있는 그 평가 지표종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관찰되는 병로류를 조사했습니다. 여러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얻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외가리의 집단 번식입니다. 북촌 앞바다의 작은 섬 다려도는 사람들의 접근이 쉽지 않아서 새들에겐 좋은 안식처입니다. 이곳에서 외가리가 집단 번식하고 있음이 발견됐습니다. 외가리는 그 병류 조류 중에서도 다리가 길고 부리가 길고 또 몸이 좀 큰 종류에 속합니다. 상대적으로 물고기를 선호하긴 하는데 그동안 제주도에서는 집단 번식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 외가리가 보이는 저쪽 다래도에서 2001년부터 집단 번식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그동안 외가리한테 먹이 공급 자원이 충분치 않았었는데 제주도 연해에 있는 해안변에 있는 그 해산 어류라든가 이런 먹이 조건에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다래도뿐만 아니고 제주도 전역으로 번식지가 나타날 그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이 가능되고 있습니다. 흑로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터세인데요. 마라도와 차기도, 우도 등 해안 절벽이 발달한 곳에서 번식이 확인됩니다. 최근에는 별두봉과 다래도 관목 숲에서도 추가로 번식이 확인됐습니다. 알을 부화하고 새끼가 태어나고 부부 흑로가 육아를 하며 새끼가 청소년기를 거쳐 성주간 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이 흑로는 그 해안 절벽에서 특히 선반이 발달된 곳에서 번식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가장 좋은 서식지이기도 하고 가장 최대 번식지이기도 합니다. 외가리와 흑로를 제주에서 1년 내내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은 반갑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병로류는 습지 생태에 적응된 종으로 신체 구조가 물고기를 포식하기에 유리합니다. 잠수나 빠른 비행 대신에 긴 부리를 잽싸게 움직이거나 오랜 시간 잠복해서 먹잇감을 획득합니다. 하지만 먹이를 쉽게 획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우리 해안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대부분 새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보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보통은 양식장 아래입니다. 그 아래에
그래서 강시장에서 배출되는 그 배출관 속에서 일부 치어들이 섞여 나오면서 새들한테는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곳에는 외가리를 비롯해서 오리, 뭐 가마오지, 심지어 갈매기까지 그곳에서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아쉽다 그러면 양치장에서 배출되는 그 배출관의 해안도로에서 가까이 하지 말고 좀 더 먼 바다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새들도 야생성을 잃지 않고 또 청정 해역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충분한 먹거리와 충분한 휴식은 새들에게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해안도로가 발달하면서 제주는 새들의 긴 휴식을 즐기기가 어렵습니다. 새들은 한 번 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또한 치워도 밀려드는 해양 쓰레기는 새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혹 새들도 이제 확인되는데 그런 해양성 쓰레기 더미에서 먹이 활동을 보는 그 외가리나 내지는 갈매기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이 해양 쓰레기라는 게 먼 바다에서는 고래라든가 거북이도 상당히 치명적이겠지만 이 해안 쓰레기 더미에서 먹이 활동하는 새들한테도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제주의 겨울 풍경을 완성하는 것은 다양한 새입니다. 철새가 날아오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새들이 있어서 소금기 가득한 바람이 쉴새 없이 몰아치는 이 계절이 그나마 견딜만한데요. 제주도의 여러 철새 둘레지나 해안변에 가보면 병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연기념물 지정된 저어새를 비롯해서 병로들하고 또 오리들하고 가마오지들하고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천혜의 자연 조건으로 때문에 우리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데 관광객이 많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주가 청정 환경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들도 아무데 가는 것이 아니고 그네들한테 가장 유리한 곳, 가장 좋은 곳, 그것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람과 새들이 함께 공존하는 섬이 돼야 되는데 다소 그렇지 않은 조건이 되면 결국에는 사람도 병로도 오지 않는 섬으로 전락되면 제주는 그 생명 가치를 잃게 되기 때문에 미래 세대한테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새들도 공존하고 사람도 공존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이 자연을 통해서 병로를 통해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과 공생한 삶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2023년은 우리 모두가 자연과 공생한 삶에 보다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